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선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그 3D 1:1 복제기예요. 1:1로 입체 조각물을 갖다가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그 복제 기계입니다. 아, 제가 요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고요. 총체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기계에 대해서 제가 근데 작업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각 몇몇 가지 그 보완점이 아마 생길 거예요.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에도 지금 보완점이 눈에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오늘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복제기를 제작하는 영상 만드는 과정을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알람까지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기대하셨던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회탈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하회탈을 복제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회탈 중에서 분해탈입니다. 이거는 분해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꼭 기대하세요. 총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보완할 점, 수정할 점, 고칠 점 수정해갖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제작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인데 콧뼈도 지금 제가 수정을 잘못 선택을 해서 콧뼈가 부러져 나갔고 물론 뭐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대충 윤곽은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단을 한 이유가 그 비트를 선택을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 CNC 비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CNC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 기계 역시 CNC에 들어가는 비트를 다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비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선택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윤곽은 나왔어요. 지금 하회탈에 예, 다음 영상에서 요거 제조 과정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죠.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XY축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지금 Z축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제가 손을 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